일단은 초점 안 맞는구나. 설마 버퍼? 네, 버퍼입니다. 초점은 치킨. 안녕하세요, 영박 스페셜 카메라 썰. 네, 오늘은 샤오이 M1 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우리 나이트 피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네. 오늘 주제가 네. 샤오이 미러리스 카메라 M1이에요. 네. 본인 카메라이시죠? 맞습니다. 네. 샤오이,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샤오미 건 줄 알았는데, 샤오미가 아니고 샤오이라고 하는데, 샤오이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브랜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지만, 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에? 샤오미라는 회사는 잘 아시잖아요. 에? 샤오미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름을 잘 보시면 에? 여기까지는 샤오미가 아니라 YR을 바꿔서 샤오이라는 자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CCTV나 액션캠을 주로 만드는 카메라 회사인데 거기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컨슈머에 소비자에 합당한 이런 카메라 첫 번째 M1 마크1이라고는 뜻 같아요. M1 첫 번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샤오이란 브랜드는 이 카메라나 이렇게 광학 이쪽을 만든 회사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 그럼 자회사다? 자회사죠. 이게 오피셜인가요? 샤오미의 자회사. 예, 요게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예. 아, 자회사인 건 오피셜? 자회사인 건 오피셜.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근데 이 샤오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샤오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각종 루머 아니면 오피셜로 뜬 적이 있어서 네네 광고로 뜨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이 카메라를 왜 샀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싸서 샀습니다. 싸서? 단도직입적으로 싸서 샀습니다. 네, 이게 나온 지 네. 바로 나온 지 바로 산 게 아니고 네. 한 1년? 2년? 네. 후에 2, 3년 후에 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때 너무 가격이 매력적이어서 구성이 네. 이 1240 번들 렌즈 하나에 요 85mm 렌즈 하나. 아, 1240. 예, 예. 기본 번들 렌즈 1240. 예, 예, 예. 그다음에 얘는 85mm. 85mm죠. 85mm. 예, 42.5mm인데 네. 환산 130. 아, 환산 기준으로. 예, 환산 기준으로 얘는 1240이면은 2480. 그렇죠. 마이크로 포서드니까. 마이크로 포서드니까. 네. 마운트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주 잘 맞아요. 그럼 파나소닉이나 뭐 네, 올림푸스 렌즈 다 쓸 수 있고 얼마인데요? 179.99달러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죠. 179달러에 렌즈 두 개를 주고 카메라 한 대를 주고 네. 179불? 네. 얼마인 거예요, 그럼? 한 20만원? 20만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환율이 좀 높지 않았고. 아, 예, 예. 19만 9천원? 그 정도에 산 것 같습니다. 렌즈 두 개? 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렌즈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그렇죠. 바디와 렌즈를 같이 업어 온 거네요? 그렇죠. 뭐 외관상 비주얼은 뭐 썩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지금. 네. 디자인도 뭐 나쁘지 그렇고. 않은 외관이에요. AF 되는 거예요? 되죠. AF만 되죠.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AF만 되죠. 아, AF만 되면 다른 거 안 되는 건 뭔데? 특히 지금 마운트 된 이 42.5, 네. 85mm 렌즈가 네. AF, 그 MF가 안 돼요. 링이 없습니다. 아. 일단 한번 많이 보시면. 잠깐만. 얘는 줌링이고, 그렇죠. 이게 초점링인데. 예, 예, 예. 얘는 요게 줌링이고, 여기가 초점링인데. 예, 예, 예. 지금 얘는,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 가짜입니다. 그립이죠. 이게 깡통이다. 예, 그립이죠. 아, 이게 가짜링이래요. 이게 가짜링. 좋게 말하면 그립링? 아, 네. AF만 된다. 아, AF만 됩니다. 아, 왜 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니까. 아니, 싸는데도 네네. 싼 거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단순히 싸다고 사진 않잖아, 사실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저의 노림수는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하나는 제가 마포 유저기 때문에 에? 마포 렌즈를 이제 겸용으로 쓸 수 있고 에? 여기다도 또 제 렌즈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렌즈 든든하고 카메라가 마포 렌즈 이제 시스템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해서 하나 산 거 있고 그리고 요 센서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센서가 이제 소니
소니 IMX269라는 센서가 들어갑니다. 에? 이 센서는 이제 그 당시 올림푸스의 펜 F라는 기종의 센서와 똑같습니다. 펜 F. 예. 펜 F 중고장소에 올라오면 인기 좋은 물건이죠. 그럼요. 그때는 좋았을 거예요. 예뻐서. 네. 예. 근데 거기에도 소니 센서가 쓰이고 여기도 그쵸. 소니 센서다? 그렇죠. 오피셜입니까? 오피셜입니다. 아. 정확하게 나온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사실 지금 어지간한 차들에 있는 블랙박스도 네. 다 소니 센서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싸고 소니 센서야 그래서 산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주 목적이 뭐예요? 사진이요, 영상이요? 사진입니다. 사진. 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샀는데. 네. 오, 싸고 소니 센서다. 네. 그럼 사는군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니 그 구매하니까 구매 전에 보통 서치 해보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뭐 리뷰나 이런 거 네. 봤어요? 서치에도 리뷰가 없었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 해외에서 좀 봤죠 제가. 아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네. 사용자가? 아니, 있었는데 네. 딱히 이제 저하고 뭐 차이가 없었더라고요.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니까. 그런 수준이라서. 네네. 비교권이 솔직히 사실 없었습니다. 뭐 조사할 만한 한국에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카메라에 네. 대해서. 일단은 마이크 포스터드 센서. 네. 그 마운트고. 네. 네. 화소는? 화소는 한 2천만 화소 정도. 2천만 화소 정도. 네. 네. 2천만 화소 정도 되고. 오케이. 일단 외관을 보시면 네. 이게 라이카 T의 디자인을 따라했습니다. 라이카 T예요? 이거 따라한 건 이건 아니, B. 네. 전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네, 그냥 제품만 먼저 처음 봤을 때는 네. 삼성 블루 알죠 옛날에? 네네네. 네, 네. 삼성 블루 디자인인데 좀 그랬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라이카 T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준비된 사진을 하나 보시면 라이카 T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마포예요? 얘는 APS-C? 잘 모르겠습니다. APS-C 정도 같은데. 비교를 해보면 응? 이 딱지만 왼쪽에 있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네 자세히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운트 여기 요것만 요 밑으로 가 있고 응. 이것도 삼각형에서 하면 이것도 밑에 반대로 돼 있네요. 뭔가 항상 따라한 쪽은 항상 반대가 돼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네요. 네네네. 사진은 많이 찍어봤어요 이걸로? 사진을 좀 많이 찍어봤죠. 많이 찍었다? 예, 사진을 찍으려고 산 겁니다, 사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예. 지금 여기 한 세트 올라와 있잖아요. 예. 번들이고, 여기도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 바디만 또 샀어요, 따로? 요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일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카메라의 기본 스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유효 화수가 약 2천만 화소. 네. 네. 5184 3888 픽셀. 네. AF 포커스 방식은 콘스트라스트 검출. 네. 그리고 AF 포커스 포인트는 81지점. 네. 이것도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어쨌든 네. 네. LCD 화면 크기는 약 104만 화소 3인치. 네. 이 전면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최대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초. 네. 최대 ISO 감도는 25600. 네. 네. 네, 다 그렇고요. 영상은 4K 영상이 됩니다. 1840x2160. 30p 프레임까지. 4K 30p의 비트레이트는? 비트레이트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음? 네, 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저장 매체는 뭐 SD카드 들어가고요. 리튬 전지 약 450매수, 뭐 10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크기는 네, 요 정도. 한 손. 한 손. 한 손에 들어갑니다. 제 손이 이렇게 스마트폰보다 작은 사이즈, 딱 네. 가려지는 사이즈이긴 네. 하지만 별로 그렇죠. 작다는 느낌 안 들어요. 하긴 옛날 똑딱이 네, 수준 똑딱 정도. 네. 네. 이걸 왜 쓰레기 포인트라 쓰레기라고 여기느냐? 예, 포인트. 카메라를 쓰레기로 본다. 예. 돈 주고 쓰레기를 샀구만. 그렇죠. 제가 쓰레기를 산 이유. 빠밤. 네. 네. 첫 번째 이유가 충전기를 주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줘요? 네? 배터리는 배터리, 줘요? 배터리 하나 줍니다. 하나 그래, 배터리 줍니다. 하나 주는 건 기본이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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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예, 예. 충전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충전 어떻게 해요? 바디 내 충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왜 헛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쓰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단자를 보면은 여기 열면
마이크로 오핀 단자가 있습니다. 에? 아 그렇죠. 에? 충전기가 없으면 에? 여기다 충전을 하라고 쓰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죠. 상식상 그렇죠. 사자마자 이걸 구입하자마자 이제 아 충전을 해야겠다. 왜냐면 키자마자 이제 빨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고 바로 충전을 걸었습니다. 에? 자 충전을 걸고 갑자기 깜빡깜빡 거려요. 에? 여기 보면은 빨간 불이 들어온 이 등이 있는데 이게 깜빡깜빡 거려요. 충전이 잘 충전이 되네. 잘 되고 있구나. 아. 오케이. 자, 닫았습니다. 오, 잘 되는 거지 충전이. 예. 그럼. 오케이. 딱 닫고. 자, 켰습니다.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아, 그 케이블을 빼고. 케이블 빼고 당연히 그렇죠. 켰는데. 켰죠. 카메라 안 켜진다. 안 켜집니다. 끝난 거죠. 자, 이거 이외에 무슨 쓰레기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 그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없었어요?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마이크로 오피는 뭐 무슨 용도다 이렇게 안 써 있었어요? 아, 원래 카메라를 사면 책자를 주잖아요. 응. 이 책자라는 말 그 자체가 응. 그러니까 책자 주는 한 그래도 한 두께가 요 정도 되잖아요. 응. 한 네 장 되나 다섯 장 되나 그 정도의 응. 그냥 설명. 응. 이게 이런 게 있다. 응. 이런 게 이거다. 응. 그런 건 없고 단지 그냥 존재한다. 만약 책자를 안 줘도 네. PDF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오핀 왜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말이요. 아니 오핀이 상식적으로 오핀이 있다는 건 충전하라는 얘기. 아, 뭐 얘기잖아요. 저기 리더기 대신 데이터 읽어드리는 뭐 그런 용도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네. 얘기는 아직까지도 그 목적을 못 밝혔다는 얘기네요. 못 밝혔어요. 아. 왜냐면 켜지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 그럼 얘는? 얘는 이제 그거 이제 그 데이고 나서 에? 뭔가 제 안에서 뭔가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 나이트피버 작가님이 의지의 네. 한국인이시구만. 네,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산 거예요. 이게 쓰레기인 걸 검증했으니까 네. 보통은 안 사는 게 정상인데. 네. 또 사. 삽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샀을 때도 렌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세트로 샀습니다. 그러면 얘 거 렌즈는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 있죠. 아 집에? 네. 아 그럼 요 똑같은 구성으로 지금 똑같은 구성으로 두 벌이 집에, 있는 거예요? 예, 집에 지금 한 벌 더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대로 아주 신동품이에요. 아 신동품이 아니야. 그거는 새 거예요. 쓰레기를 아주 그냥 수집을 하셨네. 그렇게 됐네요. 세트째로 수집을 하셨네. 네네네. 아무튼 뭐 네네. 좋아요. 뭐 그래서 네네. 하나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그렇죠. 새로 산 거 잘 쓰면 되지. 네. 잘 썼습니까? 나름 다 썼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승리? 네네. 왜죠? 왜냐면 그때 제가 좀 절실했거든요. 아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제가 카메라가 없었다고 봐야죠. 개인 장비는 없고 개인 장비가 없어서 일할 때만 쓰는 예, 쓰는 이제 마포 장비 파나소닉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쓰면은 이제 만약에 고장 나면 큰일이 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수리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 작업용으로 이제 필요해서 산 건데 아~ 이제 사자마자 이게 하면서 이제, 이제 멘탈이 딱 붕괴가 되면서 의지의 한국인 아시잖아요. 의지의 한국인이 싹 올라오면서 한 부분을 더 산 거죠. 아~ 네. 이미지 퀄리티는 어때요? 이미지 퀄리티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단호하죠.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네. 그걸 보시면 아 왜 그렇구나 왜 그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쓰레기 포인트가 몇 가지 한 네 가지 있는데 쓰레기 포인트 네네 쓰레기 포인트 1 예 쓰레기 포인트 1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끝난 게 이거 충전 단자 그렇죠 아 예. 그 두 번째 터치 반속도가 느립니다. 아 터치가 돼요 이게? 네 터치가 이게 거의 뭐 단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키시면 네 여기서 이제 터치해서 메뉴로 들어가서 거의 터치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쓰레기 포인트라기보다는 약간 해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가격에 터치가 된다는 게? 그 터치 반응이 느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리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오! 메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별로 느리다는 느낌 안 드는데? 이 저는 느리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또 돌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저기 지금 방금 빨리 찍어야 되는데 제 기준이니까 네네 전 좀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기동 시간이 안 꺼져요 잘. 자 켜지면 이제 켜진 것도 한 3초 걸려요. 자 켜집니다 둘 셋 넷
네, 지금 그랬죠. 매번 킬 때마다 이래요? 그렇죠. 매번 킬 때마다 약간은 이제 다 뭔가 상황이 다 지나가고 그랬구나. 네, 다시 끕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느리 좀 반응도가 느려요. 뭐 그렇다 칩시다. 네네네. 다음 쓰레기는 그리고 AF 속도 좀 느려요. AF가 쓰레기다. 네.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린데 정확하긴 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한 건 뭐야? 그러니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LCD가 100만 화소니까. 아니 사진 딱 보면 보이잖아. 감으로 가는 거죠. 약간 저는 이거를 필름 카메라로 찍는다는 생각으로 찍고 있는 거라서. 근데 쓸 때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179달러 두 번 샀습니다. 그러면 정신승리를 해야 돼요. 제가 갈구로 한 40만 원 쓴 거죠? 그렇죠. 40만 원이면 어지간한 미러리스 바디 살 텐데. 제가 이거 사고 나서 그때 마가 끼워가지고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아 이럴 거면 그렇지 감독님 말씀대로 그거 사는 게 낫겠다. 사람이 오기가 붙으면 그럼요.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라 오기가 붙으면 안 보여요. 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그럼요. 쓰레기인 이유가? 3포인트 3. 자, 네, 3? 아직... 방금 4 아니었나? 네, 2까지 갔습니다. 2? 예, 터치. 그냥 터치 전반이고. 자, 쓰레기 포인트 1. 예. 아까 충전 단자였고. 예. 2. 반응이 느리다. AF까지 느리다. 아, 반응이 느리다. 전체적 느리다. 아, 터치 느리고. 네. AF도 느리다. 느리다. 네, 느리다. 자, 쓰레기 3. 3. 손떨방이 없다. 그건 쓰레기는 아니지. 그거는 억지네. 아니 지금 나오는 저기 뭐야 소니 바디도 알파 6400 네.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이 없는데. 뭐? 제기 기준이니까. 안 되겠구만. 얼마 20만 원도 안 되면서 렌즈 두 개까지 주는 카메라를 사면서 손떨방을 기대하다니. 아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본인은 쓰레기라고 생각했으면 뭐 쓰레기인 거지. 네 번째.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기준이니까. 셔터 소리가 네? 썩 좋지 않습니다. 들려줘요. 예. 이거는 살짝 예. 자 켰습니다. 네 마이크 쪽에 대고. 네 잠시만요. 일단은 초점 안 맞는구나. 네 지금 어둡게 해놨더니 초점 안 맞는구나. 여기다 손에다가.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예 잠깐만요. 잠시만. 아 예 맞았습니다. 아 지금 초점 맞은 거야 이제? 예, 예, 예. 아 말씀드렸잖아요. 났어 다시 맞춰야 돼. 잠시만요. 손 떼지 마. 예. 자 연사 들어갑니다. 예? 설마 버퍼? 네 버퍼입니다. 세 장까지 찍힙니다. 아, 세 장 찍히고 네오지부터 버퍼? 네. 메모리를 싸구려 쓴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메모리를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크레스 10도 안 되는 거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크레스 10 되죠. 렉사. 렉사가 쓰레기 아니야? 이거 삐 이거 이따 요거 한번 보면 밟아주시고 그래도 크레스 10은 되지 않나요? U1이네. 클래스 10은 되고. 자, 또 있습니까? 쓰레기 인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 네네. 아, 결론은 쓰레기다? 네. 아, 돈 주고 쓰레기를 샀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무조건 쓰레기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2층 카메라 이렇게 딱 얹으면은 네. 첫 번째 2층 카메라. 첫 번째 이유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인 이유가? 이건 이유가 안 돼요. 살짝 네 울컥했지만 네 총평 일단 지금 팔아 안 팔아 이걸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판다. 네. 이제 공홈에서는 안 팝니다 확실하게. 아 공홈에서는 안 판다. 네. 그러면 다른 데서 살 수 있어요? 이베이? 중고 어쨌든 살 사람은 없을 거긴 한데. 네네네.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예. 네네네. 살 사람 없을 거긴 한데 이베이에선 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굳이 쓰레기 별점이 있다면 5점 만점에 3.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아 5점이 완전 쓰레기? 네 완전 쓰레기 끝! 1점은 쓰레기는 네.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3.5점? 3.9점. 3.9점? 네. 아
느낌적 느낌입니다. 단종이 됐으면 후속 모델이 나와야죠. 그렇죠. 나왔어요? 아닙니다. 끝. 아, 끝? 예, 끝. 카메라는 끝? 네. 이 회사가 액션캠 잘 만들거든요. 그냥 뭐 저기 차에 뭐 이렇게 내비캠으로 잘 쓰는 그런 회사예요. 블랙박스로? 예, 블랙박스로 잘 쓰는 회사예요. 이거 네, 제가 저까지만 쓰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네, 샤오이 M1 카메라는 쓰레기에 가깝다. 가깝다. 아, 그럼 만약에 네, 샤오이가 아니라 또 다른 브랜드에서 네, 이런 식의 카메라를 낼 수도 있잖아요. 있죠. 어? 못 들어본 브랜드인데 카메라를 만들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할 거예요? 아니요. 왜? 왜? 개인적인 이유인데 말씀드려도 됩니다. 아, 그럼요. 저한테 이제 Z6가 있기 때문에.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색감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을 찍어내는 Z6. 아, 정말 이거는 진짜 니콘을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홍보해 주려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좋아합니다. 사진으로서. Z6는 진짜로. 난 내 거 Z6 팔려 그러는데. 아니 이거 개인적 호불호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Z6를 처분하는 이유는 저는 네, Z6 2가 있고. 아, 그럼요. 네. 네. 일단 이제 아직까지 중고 시세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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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팔아야죠. 네. 네. 오늘 또 바쁜 시간 이렇게 또 돈 주고 쓰레기를 산 경험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네, 저까지만. 네. 네. 우리 스페셜. 네, 이렇게 또 카메라 썰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메라 썰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뭐 언제라도 이 시간에 나와서 나도 돈 주고 쓰레기를 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써본 카메라는 정말 너무 괜찮은 카메라였다, 이런 토크, 우리 토킹 어바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쓰레기라고 막. 괜찮아요. 괜찮아요.